Lineage 2 Live 2005. 아름다운 게임의 즐거운 상상, 리니지2 라이브 2005에 오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아름다운 게임의 즐거운 상상, 리니지2 라이브 2005 그랜드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리니지 게임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그 베일이 벗겨지는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들과 리니지2를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주입니다. 조금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힘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2 지금부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 코엑스 태평양 홀에는 이곳 메인 행사장 외에도 여러 가지 부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모두가 리니지2를 체감할 수 있고 현실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간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해 최대의 리니지2 행사인 리니지2 라이브 2005 그랜드 오프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게임 리니지2가 모든 컨텐츠를 총집결한 문화축제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즐겨오셨던 리니지2를 현실에서 만남으로써 리니지2만의 독특한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객 여러분들의 그 궁금해하시던 크로니클 4 공개가 오늘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때문에 현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제1회 리니지2 배틀 토너먼트의 준결승전 및 결승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리니지2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1회 리니지2 팬팩 어워드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모두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자, 그럼 첫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것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또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리니지2 제작진들이 아주 열심히 또 성심성의껏 만들었습니다. 크로니클3에 이은 대규모 업데이트 크로니클4 운명의 계승자들의 CG 트레일러가 국내 최초로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늘 잔잔한 감동을 주던 CG 트레일러가 이번에는 또 어떠한 충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게 할지, 또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를 감동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 지금부터 그 영상 함께 지켜보시죠. 짧죠? 그리고 굵죠? 네, 어떠십니까? 아름답지요? 그리고 역시나 아주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CG 트레일러였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만으로도 모든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크로니클4 체험존을 지나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신이 걸었던, 지나왔던 그 자리가 어떤 존인지 확인을 하시고 크로니클4 체험존에 다시 한번 가셔서 자세히 또 지켜보시면은 또 더 좋은, 더 멋진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접하게 될 테니까 먼저 좀 느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크로니클4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리니지2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제작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게임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니지2 제작 과정에 대해서 또 이 제작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2를 개발하신 ENG 스튜디오의 박용현 실장님을 모시고 리니지2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NG 스튜디오의 박용현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ENG의 실장을 맡고 있는 박용현이라고 합니다. 또 뭔가 지금 소개해서 그 제작 의도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뭔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번 그 크로니클4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런 쪽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이번 크로니클, 그러니까 먼저 L2 라이브 행사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런저런 많은 볼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예, 좀 즐기시면서 예,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예, 기본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크로니클4에서는 예, 저번 크로니클3가 뭐라 그럴까요? 그 리니지2가 뭔가 조금씩 모자랐던 점이 있습니다. 뭐 인터페이스든 아니면 게임 플레이든 그런 쪽으로 약간 모자랐던 점에 대해서 조금씩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요, 이번 크로니클4에서는 이번엔 저희는 물량전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레벨, 새로운 시스템들을 저희가 거의 한 1년 이상 만든 양들을 한꺼번에 풀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리니지2의 그런 넓은 세상을 예, 느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운 크로니클4를 위해서 이제 포스터들을 준비했는데요. 예, 저번 첫 포스터들은, 예,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그, 하이레벨 유저들을 위한 히어로들하고,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죠? 예, 두 번째 용인 활용 발라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요청해 주셨던 그 웨딩드레스나 또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요번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S그레이드 아이템들이나 또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요청하셨던 그 3차 전직 시스템들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번 저희가 뭐랄까 크로니클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기념 아이템으로 들었던 건데, 이번 거는 저기 뭐야 크로노 시리즈 중에서 새로 크로노 다부카라는 뭔가 거대한 뿅망치 같은 악기를 집어넣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받으셔서 예,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하, 예, 뭐 제가 이런 자리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해서 좀 엉성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현재 리니지2 크로니클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약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튜디오 ENG 실장으로서 그 100명들이 예, 놀지 않도록 뭔가를 계속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켜서 나온 그런 아웃풋들이 예, 여러분들을 계속 예, 즐겁게 해줄 수 있기를 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크로니클4와 관련해서 ENG 스튜디오의 박용현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2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크로니클4의 오픈을 위해서 또 크로니클 이 슬로건을 보면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레벨과 모든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 정말 수백 명의 리니지2 스태프들에 의해서 제작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리니지2 제작 관련하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앞으로 더 좋은 소스를 제공해달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땅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NC소프트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고객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리니지2 크로니클4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플레이 동영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업데이트마다 감동적인 스토리와 또 거대한 스케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동영상이 이 플레이 동영상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번 크로니클4의 플레이 동영상은 특별히 리니지2 역사상 가장 긴 9분의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 크로니클4의 플레이 동영상을 감상해 보시죠.
아, 몰입하셨죠? 네, 크로니클4의 플레이 동영상 지켜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저 플레이어들, 각각 캐릭터의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빛 자체가, 저 오라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영웅의 모습인데요. 저도 언젠가는 이 영웅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그날까지 리니지2는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리고 도전해야 될 과제 크로니클4의 플레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대로 또 기대 이상으로 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거대한 감동은 이제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직접 파고들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침투하게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리니지2가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분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리니지2 마케팅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ENG 스튜디오의 신효정 사업팀장님을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니지2 사업팀의 신효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리니지2 마케팅 방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리니지2가 걸어온 자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니지2는 2002년 11월 30일에 40명의 테스터들과 함께 처음으로 CBT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5일에 그 간담회 40명의 고객들과 함께 최초의 고객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클로즈 베타 기간 동안 3차례 이상의 고객 간담회와 고객 선물을 통해서 현재 보시는 리니지2의 핵심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7월 9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9월 23일 프렐루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일 상용화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며 이때 그 우리나라 최초로 동적 9만 명을 상용화 시 달성하는 쾌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2일 2003년 올해의 게임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두 차례의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크로니클 1 전란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공선전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고 7월 11일 크로니클 2 풍요의 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웹 어워드 코리아 2004에서 게임 부분 우수 웹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3월 2일 크로니클 3 눈뜨는 어둠이 업데이트되었고 고객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바로 리니지2 상용화 서비스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리니지2의 자취를 돌아보면 저희는 게임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에 의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 고객님들께서 그 고객님들이 게임 내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담아주셔서 거대한 사이버 공간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가 얹혀져서 지금의 리니지2라는 게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가상세계의 리니지2를 오프라인으로 끌어서 어떤 모습으로 고객님들께 보여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오늘 드디어 라이브 2005라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리니지2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보여드리는 라이브 2005를 통해서 그간 리니지2에 담았던 고객분들의 열정이 최대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고요. 고객분들에게 리니지2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임 외적인 자부심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브에서 리니지2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담았습니다. 그 오늘의 리니지2 라이브 2005가 있기까지 근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저희가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활동으로 한 걸음 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한걸음 캠페인은 올 5월에 진행된 프로젝트로 최고의 고객과 함께 최고의 온라인 RPG를 만들어가겠다는 저희의
신념을 담고 있으며 크로니클4에 이러한 저희의 준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L2 스타일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L2 스타일은 크게 프로젝트 M, 푸보, 타테오시안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리니제2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프로덕트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저희는 L2 스타일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였습니다. 파워 혈모데이, 제1회 리니제2 팬픽 어워드, 또 제1회 리니제2 배틀 토너먼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가 제1회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들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허나 저희 리니제2 사업팀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소중히 새겨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고 또 더 많은 고객들이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리니지2의 마케팅 방향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즐거운 영화 문화로서의 리니지2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저희 리니지2 고객의 분포를 보면 고객의 70%가 하루 3시간 미만 플레이를 하고 계신 고객들입니다. 이 핵심 고객들에 맞추어서 리니지2의 마케팅 방향은 전개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찾아가는 리니지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지방에 계시는 고객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향후 리니지2는 지방순회 간담회나 지방 행사 참가 등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방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준비해왔던 팬픽 어워드나 배틀 토너먼트 등을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리니지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니클4를 기점으로 해요 향후 나올 업데이트들에 고객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더 멋진 리니지2가 되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코엑스몰에 딱 들어서서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벌렸을까? 과연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침까지만 해도 되게 떨리고 많이 사실 무서웠거든요. 근데 2시에 오픈을 하고 고객님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저희가 한 짓이 무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질책이나 애정은 저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끊임없이 부탁드릴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NG 스튜디오의 신효정 사업팀장님이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리니지2 제작진 일동의 마음입니다. 리니지2가 그간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고객 여러분들의 자긍심 때문이었고 그 자부심이 곧 좋은 의견으로 다가와서 제작진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오늘 크로니클 4 플레이 동영상까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사를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간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생산물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제가 될 수 있다면 바로 그 마음 하나로 달려온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리니지2 식구들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리니지2가 처음 클로즈 베타 시절부터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부디 한 걸음 캠페인이나 L2 스타일처럼 좋은 이 프로모션으로 우리 고객 여러분들과 한 발씩 한 걸음씩 가장 큰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리니지2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니지2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야 뭐 모두가 리니지2인들이니까 뭐 더할 말이 없고 제 주변에도 리니지2를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최대 규모의 행사 리니지2 라이브 2000회를 맞이해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팀 알스타즈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세창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시합용 차를 타고 시합을 하고 많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에 들어가서 컴을 켜고 리니지2에 접속을 합니다. 그 리니지2에 접속을 하면 제가 좋아하는 안재무 군이나 저희 팀 동료들이 그 속에서 또 만나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친목도 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 열리는 리니지2 라이브 2005 저희 레이싱에서 느끼는 그런 열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더 리니지2 라이브 2005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사가 열리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리니지2를 한 2년 전에 우연찮게 접하게 돼서 지금은 모든 종족의 캐릭터들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리니지2의 마니아가 됐는데요. 이번 쿨4까지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라이브 행사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즐겨주세요. 먼저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사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라면은 역시 게임 속에서만 만나던 유저들이 이제는 이 게임을 벗어나서 이 행사장 오프라인 공간에서 함께 즐기고 게임 속 미니게임인 몬스터 경주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특히 게임 속에서 열심히 모았던 이벤트 아이템을 현장에서 이벤트 머니로 교환해서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 크로니클4의 동영상이 이 행사장에서 최초로 공개된다는 사실이겠죠. 행사 재미있게 즐기시고요.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사의 오픈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사, 게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몬스터 레이스는요. 리니지2의 그 아름다운 음악, 그 선율, 피라우니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또 감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거대한 행사인 것 같고,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이 온라인 게임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그 속에서 이제 함께 막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개무량하네요. 아주 기쁜 마음이 저도 앞서고 정말 리니지2 라이브 2005 페스티벌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게임단 대표 박민준입니다. 리니지2 라이브 2005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NC소프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축제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저희 연예인게임단도 자선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뜻깊은 행사에 일조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저 여러분들 모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한국게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케네 백이성입니다. 리니지2 2005년 라이브. 제가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임에 참여를 못하지만 저는 축하를 해드리고 저는 3섭에 있습니다. 좀 떨궈 주시든지 하면 좋은데 제가 레이스몹 좀 잡거든요. 근데 잘 안 떨고 한 레이스몹을 좀 많이 잡았는데 흙탄 3개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리니지2 라이브 2005 꼭 1등 하셔서 영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켄의 백이성이었고요. 리니지2 사랑해요. 네, 리니지2 사랑해요. 라는 백이성, 님의, 백이성 씨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나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캐릭들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멋지고. 그 캐릭의 주인공처럼, 그 주인처럼 실제 모습도 멋지고 잘생기고 미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축하 메시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실제 리니지2 게임 안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예. 누가 손을 번쩍 드는 것 같았는데, 꼬마가, 예,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니지2,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게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 리니지2 라이브 2005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이곳 무대에서는 제1회 리니지2 배틀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틀 토너먼트 준결승 이후에는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리니지2 OST 연주회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그 선율이, 그 음악이 감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수 M의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또한 무대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이거 보고 오신 분들 많죠? 최초의 에스큰 모기 아이템이 주인공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 주인을 모시게 되는 에스큰 아이템이 오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전자 협찬의 LCD 모니터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리니지2 라이브 2005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는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내일까지 또 이 행사는 무사히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2 라이브 2005 그랜드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놓고 클래식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이경규 지휘자들입니다. 이번에 리니지2 라이브 2000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이 끝난 후에 라는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와 날 깨워주는
바보 지금 이 순간 내게 안긴 너에게 사랑한다고 영원히 말하고 싶어 행복한 시간들 그런 순간이잖니 Baby야 기억나 언젠가 네가 어릴 적 내게 하고 냈던 말 이 다음에 크면 너 너의 그 첫인 맞춤은 나였으면 했어 Now my love first kiss 널 위해 준비했던 걸 You will always be my boo 함께한 순간 내게 안긴 너만을 사랑하니까 너에게 약속해줄게 행복한 시간들 이런 순간이 또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기를 내가 살 동안 마지막 첫인 맞춤은 오로지 너란 걸 You're the only one for me Yeah I'm so in love with you 영원히 우리 둘이서 Our last first kiss will do Yeah, yeah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도 정말 색다른데요. 오늘 뜻깊은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드리려고 왔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다음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리니지2와 함께 작업을 한 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많은데 배틀이라는 곡을 띄워드리면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만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땡이었습니다. 꿈꿔왔던 거 아무것도 나
막지 못해. It's my time. 멈추지 않겠어. We gon' shake the floor. We gon' rock this house. Another great mix. Who's gon' rock this beat just now? We gon' shake the floor. We gon' rock this house.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곳 메인 무대에서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S급 아이템의 최초의 주인공이 탄생이 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7시 30분 이곳 메인 무대에서 S급 아이템 최초의 주인공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운권 응모함에 행운권을 넣지 못하신 고객님께서는 지금 현재 무대 왼쪽에 마련되어 있는 행운권 응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 반응이 없네요. 제가 연예인이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곳 리니지2 라이브 2005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얼만큼 즐거우셨어요? 별로 안 즐거우셨나봐요. 자 즐거우신 만큼 환성 한번 질러보세요. 아
예, 좋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곳 무대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멋진 무대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현재 이벤트 존에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벤트로서 상당히 좋은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바로 S급 아이템 최초의 주인공이 이곳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제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벤트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바로 서동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요. 서동하님을 이곳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먼저 선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벤트를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S급 아이템 추첨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이분들께서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요. 저 못해. 그럼 저 S급 아이템 제가 다 가질까요? 자, 그러면 저에게 다시 한번 예쁜 목소리로.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신가요? 자, 그러면 MC도 마음에 드나요? 좋아요. 자, 여자분, 흰색 옷 입으신 여자분 제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잠깐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리니지2 라이브 2005 행운의 추첨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급 아이템을 선사를 할 텐데요. 자, 응모함이 이제 제 옆쪽으로 왔고요. 자,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이곳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당첨자 분께는요 선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죠. 자,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세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S급 아이템이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S급 아이템 추첨을 도와주실 ENG 스튜디오의 박현규 기획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응모함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현재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S급 아이템 제일 첫 번째 선물 S급 액세서리 세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모함 돌려주시고요. 자, 과연 번호는 럭키 세븐이 들어가 있어요. 긴장하고 계세요. 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7 0 1 7 없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셋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Q 액세서리 세트 행운의 주인공 자 어떤 분이 될지 기대되는데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세븐이 들어가 있네요. 자, 긴장이 되는데요. 0, 9, 6, 7, 7. 0, 9, 6, 7, 7. 행운의 주인공 계신가요?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09677 맞으신가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09677 행운의 주인공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께는 저희가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S급 액세서리 세트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자,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9677 맞습니다. S급 액세서리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급 방어구 세트를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만 뽑아주세요. 오 이번에 세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 방어구 세트 행운의 주인공 행운권 번호는 05077.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77. 하나 둘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S급 아이템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행운의 주인공이 또 선정이 됐네요. 자, 이번 행운의 주인공은요. 0168. 자, 나는 여기까지 맞다. 손 들어보세요. 난 여기까지는 맞다. 이상하네요. 오늘 무대 쪽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번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 6, 8, 5. 주인공 계신가요? 오, 예, 축하드립니다. 암튼 무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S급 방어구 세트를 선물로 받으실 분이죠. 예쁜 우리 아기와 함께 나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급 방어구 세트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안타깝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나는 꼭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꼭 될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야겠죠. 자, 이제 리니지2 라이브 2005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S급 무기입니다. 뽑아주세요. 네, 이번에는 6000번대로 시작하네요. 자, 확인을 하세요. 6000번대. 자, 나는 6000번대다. 손 들어보세요. 6000번대. 몇 분 안 계세요? 자, 6000번대. 자, 좋습니다. 6, 9, 5, 7, 6950. 7번. 자, 6957번 계신가요?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S급 저희 아이템 모두 선물 받으셨는데요. 저희 박형규 기획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S급 아이템은 아쉽게 못 받으셨지만 바로 NC소프트에서 여러분께 LCD 모니터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네, 자 자리에 다시 한번 앉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NC소프트 이래전자 협찬의 LCD 모니터 경품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첨을 도와주실 분은요, NC소프트 이벤트팀 문성준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운의 LCD 주인공을
뽑을 텐데요. 자, 뽑기 전에 저희 문성준 팀장님과 함께 한번 저희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리니지트 라이브 2005 이 이벤트를 기획을 하시면서 솔직한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고객 여러분들을 꼭 뵙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뵙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꼭 이렇게 큰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즐거운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부족하고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첫 번째 자리인 만큼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무대와 더 멋진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니지트 라이브 2005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끝을 맺을지 왠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회전자에서 협찬해 주신 LCD 모니터 네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뽑아주세요. 오늘은 럭키 세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럭키 세븐. 자, 이번에도 기분 좋게 7로 시작합니다. 7, 4, 4. 나 입까지 맞다. 손 들어보세요. 7, 4, 4까지 맞다. 한 분 계시네요. 끝자리가 뭔가요? 7, 4, 4, 4.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LCD 모니터 행운의 주인공 7442번 7442 주인공 계신가요? 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운의 번호에는 럭키 세븐이 빠졌네요. 안타깝네요. 자, 이번 행운의 주인공 넘버는 0, 4, 8, 1, 3. 자, 0, 4, 8, 1, 3. 계신가요?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리니지트 라이브 2005 행운의 주인공 두 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대 계속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LCD 행운의 주인공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럭키 세븐의 날이죠. 자, 7, 1, 1, 6.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일어서신 분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8628. 8628. 제가 7로 시작했는데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냥 일어나시네요. 아, 정말 받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저분께는 나중에 따로 무대 뒤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번호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하나, 하나, 6번.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7116번 계신가요? 계시면 소리 쳐주세요. 자, 셋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안 계시네요. 자,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 자, 이번에 럭키 세븐. 자, 나는 행운권 번호 중에 7자가 3개가 들어있다. 손 들어보세요. 7자가 3개가 들어있다. 7자가 3개가 들어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손. 손.
예,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안 들릴 것 같아서 번호를 그럼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무대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7, 2, 7, 7, 7, 2, 7, 7.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겨울 리스트로 라이브 2005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S급 무기 그리고 액세서리 세트, 방어구 세트 여러분께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로 이들전자에서 협찬해주신 LCD 모니터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LCD 모니터 행운의 세 번째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에 계신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단 한 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아쉬우신가요? 얼마나 아쉬우세요? 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내일 이곳에서 또 행운껏 추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곳에 오시면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런 경품들을 선물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리니지2 라이브 2005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아주 짧습니다. 자, 번호가 아주 짧아요. 100단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1번. 721번. 계신가요? 계시면 소리 쳐주세요. 721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NC 소프트 저희 이벤트 팀 문선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곳으로서 리니지2 라이브 2005 오늘 첫째 날이 막을 내렸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분들 너무나도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다치시지 않게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